네, 대박 종목 대 종목 시간입니다. 목요일 두 분의 전문가님의 이 종목 대결이 펼쳐지는 시간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소개됐었던 종목들의 탄력은 어땠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창현 전문가 예스24를 그리고 오세기 소장님 크루셜텍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예스24 얘기하면서 책을 직접 많이 사서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만큼 탄력도 좋았습니다. 7.5%대 수익률 시장 대비 굉장히 선전을 해줬었고요. 크루셜텍 역시도 3% 가까운 수익률 2.93%를 기록하면서 역시 두분 모두 시장 대비 매우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손창현 전문가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으로 저희에게 수익을 안겨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의 소개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두분 준비되셨죠? 예. 하나, 둘, 셋! MPK. 네. 마치 무슨 아이돌 그룹 같이 KTH, MPK의 이니셜로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이름의 약자 같기도 하고요. 뭐, 다들 알고 계신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MPK부터 저희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고요. 네, 시장의 영향을 좀 맞습니다.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혹시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좀 두렵기도 한데요. 지금 사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지고요. 저도 면밀히 겸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좀 매도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좀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흔적이 좀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또 가져나왔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이 종목은 미수 금지 종목입니다. 요즘 제가 미수하지 말아라. 제발 좀 담보 대출 하지 마시라고 내가 맨 방송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미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2,500원짜리이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는 게 적당해요. 한 2,000주 정도 내외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일주일 승부입니다. 일주일 승부 해가지고 한 10%에서 한20% 정도 승부를 이제 볼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항상 매도할 준비를 꼭 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이 MPK는 미스터 피자 아시죠? 그걸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금,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국 상하이 지점에 매출이 아주 쏙쏙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상당히 좀 올랐죠. 지금 이게 상승 추세를 지금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봉일 때 거래를 좀 실어주면서 매수 거래가 들어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 거래가 들어오면서 거래 실고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이 양봉을 만든 다음에는 그거를 또 이탈하지 않아요. 양봉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올렸고, 양봉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올리고,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재료를 바탕으로 혹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위로 지금 간다.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많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한 500만 원 미만, 2,000주 내 정도만 일주일 정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은 일단은 5일선 부근이죠. 5일선 부근이 지금 2,540원에서 2,610원 사이의 정도에서만 일단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많이 보지 마세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뭐 5천 원, 6천 원도 보입니다만은 그까지 보지 마시고 일주일 단기 정도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3천 원 정도까지 그러면은 한2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일주일 승부는 딱 맞는다. 그래서 3천 원까지 목표가 두는 걸로 하시는 게 좋고요. 손절매 가격은 2,300, 2,40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조금 위험해요. 만약에 되면은 이제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보나마나 2,400원이 무너질 때 아마 거래를 터지면서 아마 음봉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단 손절을 바로 갈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주일 승부조 보시고, 이또 수익이 나시면은 뭐 피자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소고기도 드시고 연말에, 아니 주말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같이 좀 지루하고 힘든 장에서 약방의 감초식으로 제가 단기 종목으로 일주일 승부조로 제가 드린 종목입니다.
네, 아마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좀 투자하기엔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도 큰 종목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짧게 좀이 탄력을 좀 이용해서 수익을 챙겨서 피자 한판좀 사드실 수 있는 그런 전략 어떨까? 소자본으로 절대 미수 쓰지 마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만 고 수익을 좀 노리고 대응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손창현 전문가님의 수익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무리해서 더이 종목을 소개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투자하실 때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일단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손창현 전문가님, KTH 얼마 전에 온라인 게임에서 좀 손을 떼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뭐 티커머스 기대감이 남아있다.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기대감 섞인 발언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주가 봤더니 뭐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대감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 더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티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스카이라이프와 이제 그 올레TV 많이들 보실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KT가 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시너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IPTV를 보면서 이제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는 걸 이제 티커머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7월부터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근데 동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게 뭐냐면,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132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온라인 게임에 또 사업을 철수를 했죠. 그리고 포털 사이트 파란도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한 1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되는 쪽에만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잘하는 쪽은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사에 대한 자회사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스카이라이프나 올레TV 쪽에 대한 티커머스에 대한 부분을 좀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사업을 다 접고 여기에 좀 올인을 한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 그동안에 있었던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도 뭐 카카오톡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에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모바일 게임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역시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동사의 자회사들에 대한 덕을 동사가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으로 티커머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일단 그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좀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 하락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되레 또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확인한 시점이 어느 정도 더 빨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단기 고점을 좀더 빠르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가격은 1,700원에서 1,4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 고점을 좀 돌파하는 어떻게 보면 주봉상 월봉상 봤을 때 12,000원을 좀 돌파하는 12,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뭐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9,900원이 하회되면 일단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IPTV 다들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뭐,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티커머스에 대한 좀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 KTH.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자가 생각나게 됐던 이 MPK도 역시 오세기 소장님의 종목이니까요. 한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의 종목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랄게요.